Hello, all. 안녕하세요. Elle's 명품 잉글리시의 엘 박입니다. 영화 내용이 뻔하거나 아니면 친구가 너무 뻔한 말을 할때 우리 뻔하다 또는 상투적이다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클리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생긴 뒤에 좀 영어랑 다르게 생겼죠? 위에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자, 이 단어는 불어인데요. 영어에서는 불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역시 불어이지만 영어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발음이 이 점이요. 강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은 뒤쪽에 주시고요. 그 다음 끝에가 클리셰. 셰라고 발음되는 게 아니라 살짝 이 발음을 넣으셔서 클리셰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같이 연습해 볼게요. 클리셰, 클리셰. 자, 그럼 다양한 예문으로 우리 뻔하다라는 단어 클리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제 영화 어땠니? How was the movie last night? 그 영화 너무 뻔했어. The movie was so cliché. The movie was so cliché. The movie was so cliché. 또는 친구가 뻔한 말을 하거나 뻔한 상황일 때 이렇게 한마디도 할수 있겠죠? What a cliché. What a cliché. What a cliché. 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작업 멘트가 뻔해요. 그의 작업 멘트는 너무 상투적이었어. His pickup line was so cliché. 여기서 작업 멘트는 pickup line이라는 표현도 챙겨가세요. 자, 그러면 한번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His pickup line was so cliché. His pickup line was so cliché. His pickup line was so cliché. 그래서 뻔하다, 상투적인이라는 말을 할때 cliché. 잘 기억해 두셨다가 뻔한 말 하는 친구에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다양한 영어 꿀팁 한가득 안고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바이.